궁금한 건데 입식격 투기 선수 층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격투기판 전체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전체적인 거고, 그나마 이제 활동을 해왔던 선수들이 1년, 2년 시합을 못 뛰면 타격을 많이,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았죠. 그나마 열렸던 1년에 한 3번 정도의 프로 대회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서 타이틀 방어전을 해야 될 선수와 타이틀전을 해야 될 선수가 1년, 2년을 못해서 은퇴를 한 선수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다른 일을 하면서도 시합을 이어가야 될 상황을 못 하다 보니까, 퍼스트 리그라는 이제 세미 프로 대회에 나오기도 했고요, 선수들이. 프로 대회가 없으니까, 규모가 안 됐고, 환경이 안 돼서. 우리가 100이라는 시장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3밖에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아마추어 대회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우리는 프로 대회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는 세미 프로 대회가 엄청 많이 열려야 된다고 봐요. 세미 프로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아마추어 대회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입식 격투기 형식상 아마추어는 4전밖에 못 뛰거든요. 국가대표 선발전이나 신인왕전이 아닌 이상 아마추어 대회를 계속 뛸 수는 없어요. 왜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전인데요. 아마추어 대회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추어 룰로 잘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상대를 구하기 힘들다. 상대를 구하기도 힘들고, 내가 한 10전 뛰었는데 왜돈안 받고 헤드기어를 착용하는 시합을 또 뛰어야 되냐고 인식이 바뀌었어요. 박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잠깐만요. 욕좀 해도 되니까 뭔 개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이게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알아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입식 격투기 선수들의 실력을 저하하는 상황이 아마추어 리그 활성화가 안돼 있어요, 세미 프로랑. 야,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4전 이상 시합을 뛰면 무조건 다 헤드기어를 벗고 정강이 보호대를 뛰고 프로로 전향을 하고 그런 시합을 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안 돼요. 아마추어라고 하면 헤드기어랑 정강이 보호대를 차잖아요. 뭐 몸통보호대 착용할 수도 있고, 그런 시합을 공식적으로 계속 뛰어줘야 돼요. 아니, 더잘 아시겠지만,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론 아마추어만 막 100전 뛰고 50전 뛰는 선수들이 프로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기본 30전에서 50전 뛰고 올라오더라고요, 전부 다. 근데 한국에서는 3, 4전 뛴다고 어깨에 뽕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선수 앱이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와, 미쳤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프로 격투기 선수 생활 할때 1년이면 프로 선수로 전향을 할수 있어요. 예, 네, 그건 아마추어 3, 4전부터, 아,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크고 작은 대회에서 챔피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건 좋은 상황인데, 아유, 저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뭐 좋게 생각합니다. 뭐, 예, 챔피언이 많아지면 질수록 이제 선수들의 유입이 더 많아지고 하니까. 아니, 유입이 많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발전을 저하는 거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식 격투기를 하는 모든 관장님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선수들하고. 아니, 아까 그 얘기하신 게 진짜 인식에 박혀 있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대회사에서 우리가 아마추어 시합을 뛰어라를 할때 선수들이 마음 놓고 뛸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나라는 4전, 5전. 관장님들과 선수의 인식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대회사라고 하긴 그렇고 아마추어는 협회니까 협회에서도 그거를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매치메이킹이 자꾸 안 아니요. 되니까 제안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까? 협회에서 그렇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우리나라 전체 문화가 그냥 그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인왕의 기준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건데요. 신인왕이라고 하면 이 선수가 아마추어 시합을 1전, 2전, 3전을 뛰고 그까지를 신인왕, 그 다음에 4전부터 국가대표 선발전을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아니, 뭐,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그런데 그런 아마추어 인식이 박혀 내에서니까. 있다 보니까, 아마추어 시합은 3전, 4전까지만이다라는 인식이 자동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몰랐네. 제가 10전 이상 아마추어를 시합을 뛴 선수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한테 가서 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그 베트남에서 시합할 때, 일본에, 2전 뛰었던 이제 선수가 이번에 시합을 뛰었거든요. 그 케어로 이겼어요. 근데 아마추어를 30전 이상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30점 넘은 선수인 거죠. 나이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입식이요. 아마추어 전적 왜 이렇게 넣어요? 프로에다가. 아, 그것도 이게 고질병이
이제 이걸 제 혼자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 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전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선수 유입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선수를 각 체급별로 10명 정도를 데리고 있다고 하면 네.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건데, 저희도 랭킹 발표를 시합 때마다 하지만 랭킹 10위에 올라갔던 선수가 6개월 뒤에 이 선수가 시합을 뛰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시합을 계속 뛸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일식도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지금 문제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아, 우리나라는 아마추어를 10전 이상 뛸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구나, 인식이. 제가 처음으로 라이브를 하면서 39명이라는 분이 시청하는 걸 보는데, 아마 대부분 관장님이거나 관계자분들이시겠죠? 네, 전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을 한자 하자면, 프로에 입성하는 기준을 아마추어를 10전으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아, 전 10전도 너무 작아요, 일본에 비해서. 아, 근데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선수 생명도 길게 가고, 그 선수가 준비하는 과정이 좀 길어지잖아요, 프로로 전향하는. 기본기라든지, 마인드 자체, 프로로서의 그 생각하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종합격투기는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식 격투기를 문제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원로분들한테도 제안을 하는 게, 네. 킥복싱이든 무에타이든 격투기든 아마추어 선수들이 네. 프로로 전향할 때 네. 우리나라에서는 10전까지 두자. 그 다음에 프로 시합을 할수 있도록 만들면 어떻게 되나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예, 그래야지 우리 시장이 남을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네요, 지금. 우리나라 일식 격투기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으려면, 네. 아시다시피 일본은 태호는 죽어도 킥복싱은 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살아있어요. 예, 그 현장을 자주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부러웠던 거는, 아마추어 시합을 할때 감당이 안될 정도로 아마추어 시합이 있어요. 진짜 매치가 100개 되고, 100명이 출전하는 게 아니고 네. 하루에 매치가 100개 이상이 돼요. 그래서 아마추어 전적,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하시지만 어릴 때 전적 말고 만 17세 이상 이후의 전적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찝어주셔야 돼요. 기준이 아마추어 뭐 따지면 가라데는 100전, 200전 애들 많아요. 초등학생부터 하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애가 100전, 200전이에요, 아마추어. 근데 킥복싱 아마추어는 몇 전이 안 돼요? 프로로 데뷔해서 보면은, 얘는 벌써 이미 우리나라의 30전, 50전 되는 선수들하고 맞먹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만 17세부터 프로를 뛸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아마추어도 또 뛰는 거죠, 다시. 예, 그거를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아마추어가 두꺼워져야지 프로가 더 활성화될 거예요. 아, 그건 당연한 얘기죠.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입식 격투기는 1년이면 프로 선수로 데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새로운 선수들이 유입이 돼서 거기에서 또 선수들이 계속 활동을 하다가 스타가 된다면 좀더 길게 활동하고 대회에서 흥행을 유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닌 거죠. 갑자기 프로 됐던 애들은 자기 목표까지 이루는데 너무 빨리 온 애들은 빨리 그만둬요. 그렇더라고요. 아,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식 격투기가 흥행하려면,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가 흥행하려면 아마추어의 기준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예, 종합이든 입식이든. 예,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요 문제를 좀, 예,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